우스기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46분인데 사실 좀 피곤합니다. 오늘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왔어요. 옛날에는 어릴 때 눈이 오면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막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 요즘은 눈이 오면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퇴근길이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빙판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심조심 걸어왔어요. 오늘은 무슨 촬영을 해볼까요? 예, 16 Berries 시즌 3 네 번째 에피소드 볼 시간이 왔습니다. 여자 래퍼들이 이 에피소드에 모두 출연을 합니다. 궁금했던 래퍼들이 있었는데 출연을 하네요.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래퍼도 있습니다. 소피아 라작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고, 그리고 이 말레이시안 여자 래퍼분인 것 같은데 데프잼 SEA 소속이죠? 샤 이분이 있고, 그리고 태국에서 데프잼 타일랜드에 프라다가 왔습니다. 이야,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어. 그 어떤 에피소드보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 래퍼들만이 가득한 이 힙합 씬에 여성 래퍼들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마치 WWE의 위민스 디비전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뜨거운 디비전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 정도로 요즘에 미국의 추세도 그렇고 여성들이 이 힙합 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에이샤라고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이번 시간에도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어느 래퍼의 벌스가 인상적인지, 저의 아주 주관적인 취향을 담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Berries 시즌 3 에피소드 4 가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조플리저 형님,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포스 원 신으셨네요? 좋아요. Welcome to a special episode of Not Blast Bodies, presented to you by Tune Talk. 오랜만에 듣는 이 익숙한 인트로 음악. DJ Caesar. As usual, we got three talented MCs in a barber shop serving y'all today. First up, representing Johor Bahru. 참 저렇게 바버샵에서 벌스를 뱉는 컨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저 샤, 저분 저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했던 래퍼였어요. 소피아 라자. 오케이. 에이. 나쁘지 않은데요? 플로우를 생각보다 느슨하게 가져가는 게 특징이네요. 사이퍼 같으면 다들 평소보다 플로우들을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데. 샤! 참 데프잼 소속 아티스트들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래.
city be proud, proud of my behavior. Flashing my crime scene, blood on my shoes and my limousine. 플로우가 우아하시네요, 이분은. Oh. 오랜만입니다. 잘할 것 같아요. 쇼미에서 봤잖아. 프라다도 되게 잘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목소리가 좀 뭔가 터프하고 하드한 벌스들을 잘 뱉는 편이니까. 잘하네요. 커큰 캅. 일단은 잘 봤습니다. 예, 남성 래퍼들이 16바리스에서 대부분 출연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여성 래퍼들이 나와서 리프레시를 해주면 굉장히 좀 기분 전환이 되죠.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도 그렇고 여성 래퍼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남자보다 더 하드하게 랩을 뱉는 래퍼들도 많고 또 남자들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힙합으로 가져와서 표현을 하는 래퍼들도 많죠. 특히 저는 여성 래퍼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남자 래퍼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요즘은 힙합이 랩 스킬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것도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여자 래퍼들도 보면 퍼포먼스를 보면 그냥 본인이 나와서 그냥 뭐 노래를 부르건 랩을 뱉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스케일로 채운단 말이죠. 누구의 벌스가 제일 좋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솔직히 이게 거의 사이퍼 형식의 영상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각인시키는 벌스를 만들어 오는 래퍼들의 벌스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귀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버원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사실 이런 컨셉의 비디오에 특화돼서 잘할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 넘어가서 쇼미더머니에서 워낙 뭐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것들을 다 잘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전에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퍼포먼스적인 것도 잘하잖아요, 프라다는. 또 어떻게 보면 쇼미 이후로 뭔가 더 스타일리시해진 느낌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샤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데프잼 아티스트로서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도 만들지만 지금 여기 사이퍼에서 이 16바리스에서 보여주는 느낌들은 우아했어요. 물론 제가 이분의 음악들을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뭔가 자신만의 바이브를 유지하면서 우아하게 플로우를 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넘버 3는 소피아 라작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막 뭐 조회수나 몇 년 전에 이런 동남아시아 힙합을 했을 때 그런 느낌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경쟁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뭔가 다들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확실히 코비드-19 이후에 어떤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힙합의 정세나 이런 느낌들이 좀은 약간은 차분해진 느낌이 있어요. 예, 있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저 플레이저 같은 큰 형님들은 어떤 뭐 결과와 상관이 없이 계속 이렇게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모습들, 전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저 플레이저 같은 이제 OG가 있으면은 또 OG가 또 영지들을 이렇게 끌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 플레이저는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포터의 입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더 멋있다는 거죠. 언제는 뭐 조회수가 잘 나왔고 언제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왔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제가 힙합을 위해서 뭔가 저의 취향을 녹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재밌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또 영상을 찍고 있고, 저는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즌 3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4, 5, 6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